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모델은요, 미니쿠퍼 D 기본형 3세대 5도어 모델입니다. 이 차량은 2019년식의 주행거리는 42,000km로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보유하고 있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무사고 차량이고요, 1인 소유 차량입니다. 제조사 보증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탑쪽 보시면 선루프 있습니다. 전면 유리 볼게요. 전반적으로 깔끔한 상태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본넷 쭉 보시면 컨디션 좋고요. 다음으로 범퍼도 컨디션 살펴보면서 측면으로 돌아와서 운전석 앞쪽 휠입니다. 림 끝쪽 생활기스 살짝 있습니다. 트레드 측정합니다. 제로 맞췄고요. 4.82mm 60% 남았습니다. 사이드미러 컨디션 좋습니다. 도어 볼게요. 도어 끝쪽 손잡이 쪽 PPF 시공되어 있습니다. 문콕 보이지 않고요. 다음으로 뒤쪽 휠입니다. 휠 컨디션 양호합니다. 트레드 측정할게요. 제로 맞췄고요. 6.56mm 85% 남았습니다. 후면부 보시면 테일 램프 양쪽 다 깨짐없고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볼게요. 트렁크 내부 공간입니다. 2열 폴딩 해주시면 더 넓게 활용 가능하네요. 다음으로 보조석 측면입니다. 뒤쪽 휠 컨디션 좋습니다. 도어 살펴볼게요. 도어 쪽 살펴보시면 손잡이 쪽 PPF 시공되어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 컨디션 양호하고요.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입니다. 생활기스 살짝 있네요. 이제 실내 옵션들 보러 갈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42,962km 확인했습니다. 핸들 보시면 블루투스 그리고 크루즈 있습니다. 전동 접이식 사이드미러 한번 보고 갈게요. 작동 잘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위쪽 선루프 보시면 2열까지 아주 넓게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작동 잘 되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ECM 룸미러 있고 블랙박스 있고요. 센터피셔 보시면 모니터 있습니다. 후진기어 넣으면 후방 카메라 잘 작동하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에어컨 조절 버튼 있고요. 운전석 보조석 열선 시트 그리고 오토 스탑 스타트 버튼 있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오면서 보시면 시가책 USB 이용 가능하고요. 차량 보조키까지 키 두 개 있습니다. 2열로 이동해 볼게요. 2열로 이동했습니다. 2열 공간 넉넉합니다. 시트 보시면 가죽 손상 없고요. 카시트 사용 가능합니다. 엔진룸 보러 갈게요. 엔진룸 살펴보겠습니다. 커버 옆쪽으로 컨디션 확인합니다. 쭉 보시면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고요. 엔진 소리 일정합니다. 하부 점검하기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습니다. 서스펜션 유격 이탈 없고요. 반대쪽 편마모 없고 서스펜션 유격 이탈 없습니다. 앞쪽으로 이동해서 미션이랑 엔진 보겠습니다. 언더커버로 인해서 이렇게 보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 타이어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습니다. 반대쪽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습니다. 이 차량 전륜입니다. 하부 점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미니쿠퍼 D 5도어 기본형 3세대 살펴봤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담당자번호로 연락주세요. 차량번호 말씀해주시면 더 빠른 상담 가능하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 직접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